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이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지 없는 매장을 이용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원 고갈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심각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3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탄소중립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제도를 시행했고요. 저희 조례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요. 이 공로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